먼저 살펴보실 곳 156세대를 구성하는 84A 타입입니다. 자, 오늘 수성 센트럴 화성 파크 드림 노미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성 센트럴 화성 파크 드림 담당 노미래 소장님과 84타입 현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문 열어놓은 곳이 어디죠? 여기는 지금 입구 쪽에 있는 팬트리인데요. 팬트리 안쪽에 보면 아직 가구는 설치가 안 됐네요. 네, 요건 이제 입주 전에 설치 예정될 거라서 현재는 지금 안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웃도어 용품들, 먼지 같은 남구도 넣기에 참 좋겠다, 그죠? 네. 캠핑 같은 거 자주 다니세요? 네, 저 캠핑 좋아합니다. 아, 캠핑 좋아요? 네. 술 마시러 가시죠? 아니요, 술은 저 안 먹어서. 아, 진짜요? 네. 술을 안 드신다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용 멘트고요. 네. 그리고 캠핑 가는 갔다 오면 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도 네. 캠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갔다 오면 진짜 짐이 한가득인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먼지 나게 다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 반대쪽은 뭔가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인데요. 자, 신발장인데, 신발장이 끝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네. 위 제일 천장 위까지 신발 공간이 상당히 넓겠네요. 네, 여기 이제 우산 보관할 수 있는 거랑 소화기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다, 우산 칸이 따로 있네요. 네. 자, 바닥은 또 포르세린 타일이 이렇게 예쁘게 깔려있네요. 디딤판도 엔지니어드 스톤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디딤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도 예쁘고 또 내구성도 좋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광택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중문이 설치된 세대네요. 중문은 이게 기본이에요, 옵션이에요? 여기는 지금 패키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옵션인데요. 그럼 이제 중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중문 포함되어 있고. 네. 자, 공용 욕실에 지금 보면 샤워실이 공용 욕실 있다, 그죠? 네. 우리 보통 아파트 가보면 샤워실은 안방 욕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공용 욕실에 이렇게 샤워. 소장님은 보통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세요? 소장님 스타일은? 근데 욕조 설치되어 있어 좋긴 한데 욕조보다는 이제 샤워를 더 자주 하니까 오히려 전 샤워실로 되어 있는 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 전부가 샤워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실 네. 수 있는 게 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도 보면 욕실 안쪽에 전반적인 색깔이나 구조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렇죠. 효과가 있네요. 저기 안쪽 젠다에도 다 엔지니어 스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급감이 뛰어난 것 같고요. 네. 뭐 바닥도 보니까 꼼꼼하게 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자, 이곳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죠? 네, 요것도 이제 패키지 옵션 선택하면은 침실 1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이거든요. 네, 안쪽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쪽은 긴게 되어있고 한쪽은 반으로 짜개져 있는 네. 장이네요. 뭐 붙박이장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통 자녀방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죠? 네, 무조건 하나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아니라도 뭐 결국 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네. 자녀가 보통 본인이 옷을 넣고 개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 정도 방 넓이면 자녀방으로 쓰기에 넓이가 어떻다 생각하세요? 지금 뭐 침대 하나 놓고 책상까지 놓으면 딱 구조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경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네. 뷰가 이 아파트의 특징이 뷰가 되게 좋은 게 장점이죠. 자녀방에서도 와, 뷰가 저기 산 뷰가 녹색 뷰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뷰는 일단 거실 가서도 한 번 더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보실까요? 입구에 여기도 보면 전 시트 패널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이 벽지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는데 이쪽 다 시트 패널로 돼 있어서 입구 쪽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여기는 첫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죠? 네, 이제 뭐 붙박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는 뭐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또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자녀가 두 명이 나오면 붙박이랑 하나 설치해 주셔도 되고 맞아요. 뭐 가구 같은 거 사서 쓰셔도 되니까 네. 그 다음 거실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죠? 네. 이게 창이 상당히 크고 와이드하고 또 인면 분할 창이 들어가 있어서 와, 외부 경치가 정말 한눈에 잘 들어오네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네. 뷰였는데 일단 뭐 수성못 파동까지 지금 다 보이고 앞산에 드넓은 산까지 있어가지고 뷰는 정말 맞네. 저기 파동 코로 하늘 채 네. 네, 보이고 여기 한눈에 다 가창까지 진짜 다 보이네요. 네. 여기 녹지가 도심에서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정말 녹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동을 건너서 지나 중동교를 건너서 지나가면 어디로 연결되나 어디로 연결되나요? 뭐 신천대로도 갈 수도 있고요. 네. 동로로도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저기 앞산 터널 쪽도 네.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저기 달서구 쪽도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고 뭐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동병원이 상당히 또 유명하잖아요. 아 효성병원. 네, 효성병원. 네. 애들 있으면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 대구에도 아동병원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아픈 병원 가기 힘든데 여기 바로 옆에 또 있어서 맞아요. 애큐기는 또 그것도 장점인 거. 네, 맞습니다. 84타입의 주방인데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네, 엄청 넓게 나온 구조고요. 일단 네. 뭐 여기도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엔진스톤으로 다 강화를 하셨는데 이게 길게 빠져서 여기다가 뭐 조리하실 때도 굳이 저쪽에서 조리하시지 말고 이쪽 앞쪽에서 조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네. 길게 돼가지고 여기서 조리하면 장점이 뷰가 네 이렇게 하면서 몇쯤 뷰도 보고 또 가족들이 뭐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엄마가 뒤돌아 있으면 맨날 요리하는 뒷모습만 볼 건데 마주보고 있으면 그런 점이 참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등도 되게 엣지 있는 식탁등이 들어가 있네요. 예쁘게 사각으로 조명등이 들어가서 네. 위로도 쏘고 아래로도 쏘고 그래서 간접등 효과도 있고 식탁 아래쪽도 은은하게 조금은 빛 색깔이 좀 따뜻한 색이다, 그죠? 네, 맞아요. 식탁을 좀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탁등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보시면 거울이다, 그죠? 네. 그 거울. 안에 여러분 뭐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또 들어있네요. 여기는 팬트리는 없다, 그죠? 네, 팬트리가 없고 이제 선반으로 시스템 선반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팬트리 없고 시스템 선반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요 부분이 앞쪽에 문 닫아 보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이게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하고 거울로 되어 좀 더 럭셔리해 보이고 거울도 일반 거울이 아니고 약간은 좀 황금빛이 살짝 네. 도는 거울이라서 더 고급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장도 보면 지금 색깔이 되게 검은색에 비슷한 약간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런 회색?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이거... 참 애매한 색깔이다, 그죠? 네. 검은색도 아닌 것이, 푸른색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색깔은 다른데 지금 이게 앞 아래쪽하고 하부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어울리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고급스러운, 공간이 연결되는 느낌도 주고 상부장은 화이트로 이제 투톤이네요. 상부장 근데 화이트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인데 네 좀 뭐 화이트 계열이긴 한데 이거 뭐 네. 이렇게 불쏘면 회색같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조명에 네.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다르겠네요. 조명도 전부 다 매립 LED등으로 저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조명이 또 흰빛이 아니고 약간 노란빛이 살짝 섞인 네. 그렇죠? 색 온도가 조금 따뜻한 색이라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늑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네. 여기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다 세탁기 건조기 놓는다면 일자로 놓지는 못하고 타워로 쌓아야 되겠네요. 네 일체형으로 하면은 뭐 딱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안방이네요. 안방 자 안쪽에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이 길게 나오는데 이 공간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하더라도 뭐 침대 놓고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무리는 네. 없습니다. 침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가 정남향이기 때문에 네. 뭐 북향으로만 안 보면은 뭐 그죠? 여기다 붙박이장 놓고 뭐 이쪽에 머리맡에 놓고 네. 이렇게 이 창은 침대를 돌아서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맞아요. 놓기 나름인데 보통 붙박이장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드레스룸도 있죠? 네. 여기 놀랬던 게 드레스룸이 처음에는 문이 되게 작아서 좁은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열면은 방 한 칸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안쪽이 엄청 크다 그죠? 안으로 네. 들어가서 폭이 넓어져서 여기 아직 가구가 설치되진 않았는데 여기 얼지간한 알파룸 공간 정도 넓이 되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드레스룸에 시스템 가구 들어가면 충분히 넓게 이 정도 공간이면 노선에 옷 다 들어갈까요?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옷이 별로 없어서 아, 네. 갑자기 또 슬픔이 또 오라. 자 여기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대 같은 경우도 이 조명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죠? 네. 이 고급감을 높여주는 이게 화성에는 이 제품이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껐다 켜보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색깔이 은은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하면 화장하면 더 예쁘게. 그러니까요. 착각하겠네. 착각은 사랑합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안쪽에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고 뭐 금반장의 톤이나 느낌이 어때요? 여기도 조금 약간 어둡게 공용욕실보다 좀 더 약간 톤이 네. 공용욕실에 샤워 부스트만 까만색으로 공간을 나왔는데 여기는 공간을 남지 않았지만 전반장의 타일 색깔이 조금은 더 어둡다, 그죠? 네. 근데 부부 네. 욕실 치고는 지금 좀 넓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욕조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확실히 넓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84타입 한번 둘러보셨는데 84타입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고의 장점은 여기 지나가면서도 몇 번 봤는데 정남향이라서 그런지 햇빛이 저층에서도 잘 들어오고 고층은 물론이고 일단 앞에 뭐 가릴 게 없으니까 그죠? 네, 전망도 너무 좋아서 뭐 수성목까지 보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수성목 춥지 않은데 뭐 불꽃축제도 여기서 받으셨어요. 수성호텔 저 바로 보이네요. 네, 그죠? 맞아요.